11시가 됐습니다. 여러분께 먼저 인사를 드릴게요. 여러분 안녕하시하! 버추어 크리에이터 시합입니다. 오늘도 물론이고, 이번 주 내내, 좀 피곤해. 지금 너무 찌들어가지고, 이제 일을 하다 보면은 계속 졸려요. 엄청 졸려가지고, 막 졸고, 이런 일이 좀 많이 반복이 돼가지고, 오늘도 이제 방송하기 전에, 한몇 시간 전에 또 졸려가지고, 한 1시간 정도? 좀 쪽잠을 잔것 같아요. 그만큼 진짜, 피곤에 진짜 엄청 찌들었던 그런 이번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제 회사에서, 좀, 뭐랄까, 뭐 프로젝트? 그게, 좀 거한 거를 또 마무리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이 프로젝트라는 게 사람을 너무 병 걸리게 만드는 것 같아요. 뭔가 좀 만원의 무슨 만병의 근원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거 여러분도 좀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요. CDS님 그리고 민기님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이제 오랜만에 라디오 형식으로 여러분들이 다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찾아와 주셔서. 오늘 뭐 이야기할 것들도 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하고도 좀 한번 이야기 나눠보고 싶은 이야기도 좀 있고 하기도 해서 그래서 오늘 이렇게 라디오 방송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말이죠. 방송을 안한 상태에서 또 팔로우 해주신 분들이 좀 계셔가지고요.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예 보스 은하수당님. 예, 이분은 어제 팔로우 해주셨고요. 그리고, 게러지, 우리 아리아 쪽에서 이제 게러지님이, 또 팔로우를 해주셨습니다. 자, 두 분께 팔로우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예, 오랜만에 듣는 라디오다, 그쵸? 이런 라디오를 좀, 종종 좀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월 1회 정도? 그런 페이스로, 진행을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이렇게 두 분이 이제 팔로우를 해주셔가지고, 아리아 컴퍼니에서 팔로우가 맞네요. 그쵸? 예. 그런 게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트위치 팔로워 수가요. 이제 우리 197명이 되었습니다. 이 말인즉슨 뭐냐. 이제 좀 있으면 이제 200명이 될 거라는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트위치가 이제 한 3명 정도 더 오셔야지 이제 200명이 이제 달성을 하잖아요. 사실은 제 생각으로 제 머릿속으로 몇백 명 정도 이제 100명씩 이제 구독자 수라든지 이제 팔로워 수가 이제 달성을 하게 되면 그때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뭐 이벤트라든지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해 놓은 게 있거든요. 잠깐만, 대표님 오셨네? 아니,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일단은 제가 유튜브의 경우는 말이죠. 구독자 100명이 되면은 이제 퀴즈 이벤트를, 진행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뭐, 전에도 이제 유튜브 구독자 200명 달성을 했었을 때, 그 퀴즈 나란 말싸미 이벤트를 했었죠. 그거하고 똑같이 이제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트위치에서 이제 팔로워 수가 100명씩 달성을 할때 이제 200명 이제 달성을 할 때도 이제 적용이 될 겁니다. 그때는 이제 아예 무조건 전화 데이트를 할 겁니다. 전화 데이트를 할 거고, 그리고 트위터의 경우, 팔로워 수가, 이제 뭐, 지금 현재 한 40명 정도 됐나? 아무튼, 만약에 400명이 달성했을 때, 이제 100명씩이니까, 그럴 경우에는, 이제,
낚시 토너먼트나 그리고 금지어 토너먼트 이런 식으로 이제 대회를 개최를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저번 설날 때는 이제 우리말 겨드랑이 아시죠? 예, 우리말 퀴즈를 진행했었잖아요. 이거는 사실 기본적으로 이제 설날 그리고 추석 명절 될 때마다 이제 개최되는 그런 이벤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추석이 되기 전에 이제 우리말 겨드랑이를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언제 또 뭐 참가자 수가 좀 많아지면은 이거를 이제 예선전을 또 새로 만들 생각도 갖고 있고요. 오사라쿠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임하. 예, 반갑습니다. 그래서 우리말 겨드랑이도 이제 제대로 준비를 해가지고 여러분께 참가 신청을 아마 이제 받게 될 겁니다. 그때까지 공지는 트위터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예. 그래서 200명 만약에 오늘 안에 200명이 달성이 되면은 그때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전화 데이트를 하는 거죠. 예,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모르셨구나. 이제 지금 팔로워 수가 이제 197명이에요, 제가. 네, 트위치 팔로워 수가 이제 3명 더 모이면 이제 200명이 되는데 200명이 딱 달성이 되면 그때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전화 데이트를 쭉 이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계획도 있어요. 이거는 제가 말씀드릴 때마다 계속 언급이 된 거지만은 유튜브 1000명 구독자 수가 달성이 되었을 때는 그때는 이제 팬네임을 정하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유튜브 구독자 수가 211명 정도 되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도 팬네임을 짓지 않은 이유가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팬덤 형성이 안 되잖아요. 200명 가지고는 이제 최소한 1000명은 돼야죠. 1000명이 되어야지 그때 팬덤이 제대로 형성이 되어 가지고 그때 이제 팬네임의 이제 존재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팬네임을 아직까지도 안 짓고 계속 여러분들이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 그거는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트위터 팔로워 수가 1000명이 달성되었을 때 그때는 굿즈를 만드는 그런 기획에 들어가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굿즈인지는 뭐 안경이 될지도 모르고 또 키홀더가 될지도 모르고 아니면은 뭐 다른 물건이 되겠죠? 그거는 나중에 생각을 하도록 하고 이거는 아직까지 이제 저의 머릿속에 있는 이야기이다 보니까 이제 실제로 이제 실행이 되었을 때는 그때 어떤 변경이 될지도 몰라요. 뭐 그렇다라고 그 정도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제가 이제 이번 주부터 미니 클래스를 이제 오픈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팬박스를 좀 이용해 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팬박스를 한번 좀 여러분께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이런 식으로 이제 꾸며져 있거든요. 이제 픽시브 팬박스라고 해가지고 이제 팬 후원 전용 이제 사이트를 의미하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여기에다가 저의 뭐 영상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시시콜콜한 뭐 이야기라든지 이런 거를 여기에다가 이제 올릴 예정인데
그냥 여러분께서 바로 볼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이게 후원을 해주셔야지 그때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어가지고 제가 그렇게 정해둔 거거든요. 홈페이지 주소는 지금 제가 채팅창에다가 올렸습니다. 이쪽으로 들어가셔서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 이제 제가 올린 게시글이 요거 딱 하나거든요. 예, 꼭 읽어달라는 요 부분. 네, 나중에 영상이 올라가면 아마 뭐 제가 그동안 하고 있지 않은 뭐 게임 실황 이런 거 영상이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칼리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어몽어스 합방을 하셨죠? 아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옆쪽에 보시면은 여기 티켓 보이시죠? 여기가 이제 미니 클래스에서 주로 이제 사용을 여러분들이 하시게 될 레슨 티켓이에요. 요거를 이용을 하시면은 그때는 이제 저하고 1대1로 레슨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 회당 30분이고요. 가격이 생각보다 약간 좀 비쌀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이제 다른 강의 사이트하고 이런 걸 비교를 했을 때 거의 평균적인 시세예요. 예, 그렇게 일단은 맞춰놨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구매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엄청나게 뇌를 많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추리를 많이 하시고 진짜 명탐정 역할을 좀 많이 수행을 하셔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셨네요. 방송 보시면서 예 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팬박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살짝 좀 했고요. 그래서 오늘 할 이야기는요 좀 생각보다 많습니다. 무려 한 다섯 가지를 좀 준비를 했는데 뭐 여러분들께서 좀 이야기하고 싶으신 게 있으시면은 뭐 끼어드셔도 좋고요. 아, 참고로 우리 매니저 철키님께서는요 본인이 원하시면은 바로 전화를 걸 수 있도록 제가 설정을 해놨습니다. 만약에 철키님이 오시면은 그때 바로 전화를 걸 수 있도록 설정했으니까 예,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 칠키님은 오지 않으셨지만 자, 바로 첫 번째 주제로 한번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버튜버는 과연 게임을 해야지 인기가 높은 건가? 진짜 정말 게임이 아니면은 버튜버끼리의 뭐 그런 커뮤니티 같은 게 없는가? 이런 거를 좀 한번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제 트위터를 보신 분들이라면은 좀 아시겠지만은 제가 약간 좀 진중한 그 트윗을 하나 날린 게 하나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그동안에 이제 제가 게임 방송을 했었을 때는 이제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게임을 즐기면서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커뮤니티가 좀 생기고 그런 때여가지고 그래도 이제 게임이라는 이제 매개체 하나가 있기 때문에 좀 많이 의사소통이 좀 많이 활발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게임 방송을 이제 중단 선언하는 이후로는 그냥 이제 발길이 돌아서시더라고요. 예, 몇몇 분들께서. 그래서 그런 좀 서운함 때문에 제가 그 트윗을 하나 날렸던 것 같아요. 아쉬움이죠, 아쉬움. 진,
진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게임도 안 하는데 뭐 거의 대부분 다 게임은 기본적으로 다 하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뭐 다른 버티버 분들하고 예 활발한 그런 커뮤니티를 또 보여주시고 그렇잖아요. 네. 그 트윗이 그 관련이었군요. 그렇습니다. 예. 또 몇몇 분들께서 이제 제 트윗을 보고, 괜찮으세요? 라고 이제 또 댓글에 올려주시는 분들도 좀 계셔가지고 좀 많이 걱정을 하셨을까봐 해가지고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좀 한번 이야기를 좀 한번 터놓고 이야기를 해볼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했었어요. 아유, 파이팅이라니. 아, 그런 말씀 하시면은 오히려 더 제가, 살짝 좀 눈물이 날것 같은데.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저의 방송 스타일을, 다시 게임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 거는 추호도 없습니다. 예. 대신에 이제 다른 방송에 가서 게임을 한 거는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제 방송에서 게임하는 거는 일절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게 그런 영향이 좀 많이 생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라면은 이거 진짜 딱 잘라놓고 한번 물어볼게요. 게임을 평소대로 하시는 버튜버 분들을 보시길 원하세요? 아니면은 게임 하나도 하지 않는 그런 버튜버 분들을 보시는 걸 원하세요? 아마 10중 8구 다 게임을 하시는 버튜버 분들을 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아무래도 또 보는 맛이 있으니까. 그거는 저도 좀 인정을 해요. 반반이다. 게임도 하고 얘기도 하고, 게임 합방은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본인의 콘텐츠를 밀고 나가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제 다른 분들 이제 게임 합방을 좀 많이 참여를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겠죠. 예.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예. 다른 분들하고 좀 다양한 버튜버 분들하고 같이 소통하고 연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일단 제 콘텐츠는 일단 고수해 나가면서 동시에 이제 다른 방송에 참여를 할 때는 그때는 이제 게임 등의 그런 매체를 이용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하고 싶으신 거예요? 자, 종종 이제 퀴즈를 좀 많이 하는 거를 좀 많이 종종 보셨잖아요. 우리말 겨드랑이도 하고, 그리고 이제 요번에 최근에 했던 그 퀴즈 이벤트도 하고, 저는 게임하고 퀴즈를 별개로 보거든요. 왜냐면은 퀴즈 자체가 지식을 얻어갈 수 있는 하나의 그런 도구이고, 놀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예. 단지 그냥 재미가 있을 뿐이지 놀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게임 대신에 그 게임을 대체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퀴즈를 좀 많이 넣으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벤트라든지 아니면 또 우리말 겨드랑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콘텐츠 중간중간에 이제 다른 분들하고 이제 퀴즈를 진행하는 그런 콘텐츠 같은 것도 해 나가는 거를 진짜 좋아해요. 게임보다는 오히려 퀴즈가 더 게임을 포함해서 다양한 콘텐츠나 다양한 참여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쵸, 그쵸.
그게 좀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 다룬 게, 생각보다 좀 워낙 좀 무거운 주제여가지고, 지금 이 상태 이후로 계속해서 끌고 다니다가는, 왠지 좀 분위기가 좀 다운될 것 같으니까요. 그냥 바로 두 번째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요, 제가 한번 좀 터놓고 진짜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도 좀 공감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해보는데요. 외국어 공부법. 흔히 유튜브에서 나 이렇게 해가지고 영어 정복했어요. 나 이런 거 가지고 일본어 정복했어요. 하면서 이제 올리는 그런 영상들 있잖아요. 종종 여러분들 좀 많이 보신 분들 아마 계실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뭐라 그래야 할까? 이 개인적인 그런 차이 같은 것도 또좀 있잖아요. 어떻게 이제 외국어를 정복을 했는지. 근데 제가 종종 이제 일본어를 뭐 2주 만에 마스터를 했다, 뭐책 없이 이제 일본어를 이제 술술술술 말을 할수 있어요 라는 그런 영상들을 보면요, 솔직히 제가 까놓고 얘기할게요. 공부하는 방법 잘못됐어. 내가 그 영상을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영상이었는지는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을게요.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요, 일본어 참고서라든지 이런 거를 보지 않고, 이제 뭐 일본 드라마라든지, 아니면 이제 영상 콘텐츠만을 보고, 섀도잉 하면서 습득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분이 계세요. 한 여자분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쵸. 그거만은, 그쵸. 한계가 있죠. 한계가 있죠. 아니, 솔직히 그 드라마라든지 이런 것만 가지고 일본어를 습득할 수 있기는 있어요. 다른 분들 이제 일본어를 좀 공부를 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제대로 이제 일본어 강좌라든지 이런 거를 보지 않고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아니면 만화라든지 이런 거를 보시면서 이제 일본어를 습득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쵸. 문법,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도 그거예요. 그 문법 중요한 거. 그거를 알아내야지 내가 일본어로 말을 할수 있고 이런데, 제가 만나본 사람들 중에서 한 10대, 20대 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분들을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면요. 일본어 공부하신 적이 있으시냐라고 물어보면요. 공부를 했어요. 어떻게 공부하셨어요?라고 보니까 드라마, 영화, 애니, 만화 이런 것만 보고 일본어를 공부했대요. 근데 이걸 이렇게 보셨으면은 일본어는 어느 정도 말을 하실 수가 있겠네요. 쓰실 수 있겠네요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요. 그냥 그 대사만밖에 못 말할 그 대사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쓰는 것도 못해요.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저도 일본어를 배우고 있는 입장이라, 듣고 따라 말한 걸로 완벽히 전복했다라고 하면은, 예, 그쵸. 의미가 안 맞잖아요, 그쵸? 예. AA11123SS1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혼자 열심히 일본어를 배우고 있지만, 물론 언어는 노출과 반복이 생명이라지만, 그러니까요. 아무리 노출과 반복을 했다 한들, 틀이 안 잡혀 있다면 말짱 꽝이죠. 그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쓰는 것도 훈련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말을 할때 가장 기초적으로 잡아야 되는 것이 바로 문법이에요, 문법. 문법을 제대로, 이제 기초적인 문법을 알아내지 않은 상태에서 일본어를 이제 말을 한다?
과연 그게 일본어를 마스터 할 수 있는 길로 제대로 정확하게 가는 건지, 이거는 완전히 틀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아 나 이걸로 이제 2주만 하고 일본어 마스터했어요, 아니면 그냥 책을 안 보고 마스터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 저는 1절 신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자 진짜 열변을 하고 싶은 게, 제가 일본어를 십몇 년 동안 제가 공부를 했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접해가지고 제대로 공부를 했던 게 중학교 들어갔었을 때부터거든요. 제대로 기본적인 틀을 제대로 알지 않은 상태에서 일본어를 배운다 이런 것 자체가 진짜 말이 안 돼요. 그 틀이 문법이고 이거는 자기 혼자서 배울 수가 없다. 그쵸? 저도 영어를 18년간 배운 터라 이건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러니까 언어를, 외국어를 배우신 분들이라면요, 제가 하는 이야기에 확실히 공감을 하실 거예요. 지금 이제 이 방송이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볼 수가 있거든요. 이제 유튜브 보시는 분들이 제가 이야기하는 거를 좀 꼭 새겨드렸으면 좋겠어요. 이제 외국어를 이제 배우시는 분들한테는 말이죠. 저도 일본 방송으로 독학을 처음 했긴 했는데 마스터하는데 독학 기간이 길었고 배우는 루트도 많았던 데다가 유학 때 문법과 발음 등을 많이 배웠었죠.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것도 뭐 문법도 독학 같은 거는 이제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거기서 독학만 가지고는 확실히 한계가 있는 게 이거를 어떤 예문이라든지 이런 거를 본인이 직접 모아가지고 볼 수 있을까요? 솔직히 기본적인 일본어의 기본적인 이제 배경 지식이라든지 이런 게 없는 상태에서 아, 내 나름대로 예문을 이제 모아가지고 문법을 배운다?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필요한 거예요. 칼리님의 영어 강의가 문법에 초점을 맞춰져 있는 것도 바로 이것 때문이다. 그렇죠. 예, 아무리 에오리지아에서 영어를 접한들 문법은 불가능에 가까운 터라. 그러니까 이제 칼리님이 이제 영어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을 때에도 그런 게 있어요. 관계 대명사절.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뭐 주로 학교에서 이제 관계 대명사절? 이런 거를 이제 선생님들이 그냥 막 기계식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아 그런가 보다 하면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솔직히 이제 영어에서 저도 영어 배운 지 좀 꽤 됐거든요. 네. 관계 대명사가 번역할 때 정말로 복잡하게 돌아가는 녀석이다. 그쵸? 이제 관계 대명사가 앞에 그 명사를 수식하는 하나의 문장이잖아요. 그거를 제대로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으면 아 어느 정도 영어는 완성을 할 수가 있구나,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영어를 배웠을 때도 아 그런 거를 좀 느낄 때가 좀 많았어요. 앞이나 뒤에 나오는 단어나 문장을 수식, 수주하는 게 관계 대명사이다 보니 이 순서를 잘 잡아야 제대로 배웠다고 할 수가 있죠. 그쵸. 아무튼 이 영어도 마찬가지고 일본어도 마찬가지예요. 누구 하나 이제 뭐 2주 안에 이제 마스터를 했다 그런 말에 여러분 절대로 속아 넘어가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거는 어학 공부는요, 인고의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영어 같은 경우에도 말이죠. 발음법도 공부를 하는 것도 제대로 완전히 마스터를 하는 데에도 9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역시 유학이나 교육 등 제대로 배워야 마스터까지는 아니더라도 제대로 숙지를 할 수가 있죠. 그쵸? 기본적으로 5년은 잡고 들어가야 약간이나마 배울 수 있습니다. 영어의 경우는 그쵸? 그쵸? 언어는 다 똑같으니까. 일본어도 2주 뭐한달 마스터 이런 거는 절대로 믿지 마시고요. 제가 기본적으로 일본어를 어느 정도나마 습득을 할수 있는 기간을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정확하게 이제 일본어 학원에 가셔서라든지 아니면 일본어 강의를 들으시는 거하고 그리고 이제 본인이 좋아하시는 일본 드라마라든지 이런 것들을 함께 보면서 일본어를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포함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일본어는요, 1년 정도 잡으셔야 됩니다. 매일매일 공부한다라고 치면 1년 정도를 잡으셔야 돼요. 제가 딱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부지런하게 일본어를 공부를 하신다면 1년 이후에는 이제 제대로 막히는 부분이 있더라도 이제 일본어를 어느 정도 좀 마스터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1년은 진짜 빡세게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런 것도 있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공부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지름길이 없습니다. 오직 꾸준하게 그리고 정도를 이제 바른 길로만 가세요. 빠르게 공부를 해가지고 성장하는 그런 경우는요, 제 주위에 있는 분들 중에서는요, 한 명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말씀드린다만 지금 유튜브로 다시 보기를 보시는 여러분들한테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영어나 일본어 뭐 다른 언어든 상관없습니다. 단시간 안에 마스터를 했다 아니면 단시간 안에 이제 마스터를 할수 있다라고 이제 꼬드기는 그런 영상들 이런 거에 절대로 현혹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아셨죠? 꼭입니다, 여러분. 현지 가서 유학을 해가지고 언어 공부하는 거 좋죠? 저기 민기님, 요거 같은 경우에는요, 뭐 다른 분들 이야기를 들어서 그런데 주로 뭐 워킹홀리데이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유학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은 본인이 공부를 할수 있는 그런 의지 없이 그냥 허송 세월로 1년 동안 그냥 해외에서 보내고 나면요, 쓸모 없습니다. 유학 같은 것도. 예. 현지 가서 유학을 한다고 해도, 이제, 이 외국어를 제대로 배우겠다는 그런 의지가 없으면요, 그냥 말짱 꽝이에요. 예, 칼리님. 한달 마스터, 2주 마스터, 어림없는 소리. 단어 100개 외우는데 2주 걸립니다. 근데 외우는 걸 진짜 잘하시는 분들은요, 2주보다 좀 더 짧게 걸리시는 분들도 계세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유튜브에 떠도는 그런 외국어 공부하는 뭐 그런 피드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에 할 것도 이 제가 말씀드린 그 외국어 공부법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연장선입니다. 자, 여러분. 혹시
박진영 씨가 일본어를 굉장히 유창하게 하는 그런 모습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직까지 못 보신 분들이라면요, 유튜브 검색창에다가 리지 프로젝트라고 검색을 하십시오. 제가 적어 놓을게요. 리지, 아니요, 이게 아닌데. 리지 프로젝트. 유튜브 검색창에다가 요 니지 프로젝트라고 이제 검색을 하시면요, 이제 박진영 씨가 이제 일본어를 술술 말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시게 될 겁니다. 이게 이 니지 프로젝트가 뭐냐면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박진영 씨가 일본에서 이제 전개를 하고 있는 일본 출신의 아이돌을 키우는 그런 프로젝트예요. 지금도 지금 이 니지 프로젝트 방송이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제 직접 박진영 씨가 이제 일본의 이제 여성 연습생을 이제 모아가지고 이제 하나의 이제 한 팀의 아이돌로 만드는 그런 과정을 그린 그런 오디션 프로그램이거든요. 예, 그쵸. JYP에서 전개하는 그거. 그쵸. 그거예요. 그 박진영 씨가 왜 이렇게 일본어를 갑자기 또 잘 한가 하고 확인했더니 확실히 이제 박진영 씨도 그냥 바로바로 일본어를 그냥 완전히 마스터 한 거는 아니에요, 솔직히. 근데 어느 정도 노력을 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박진영 씨가 이제 일본어를 이제 배우는 그런 계기가 아무래도 이제 JYP에 소속되어 있는 가수들이 일본에서 활동을 하면서 이제 그런 거를 좀 생각했었던 거겠죠. 일본에서 이제 일본인으로 구성된 그런 아이돌로 만들면 좋겠다라는 그런 구상을 엄청 전에 생각을 했었던 거겠죠. 그래서 나도 이제 일본어로 이제 좀 커뮤니케이션을 좀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을 이제 가지게 된 거고, 그런 이후로 이제 그런 음악 관련해서 그리고 이제 매니지먼트와 관련을 해서만 이제 일본어를 이제 습득을 한 거예요. 완전히 마스터를 하지 않았다는 그런 이야기는 본인이 쓰려고 하는 그런 일본어만 배운 거예요. 네. 이제 일본어를 배우기 이전에는 이미 박진영 씨는 이제 영어가 굉장히 능승능란 하잖아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일본어도 그때 그 니지 프로젝트에서 그 일본어로 이야기하는 그 말투를요, 자세히 들어보면요, 약간 영어식 말투가 섞여 있어요. 이제 일본어도 영어처럼 이제 배운 거예요. 그런 티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진짜 꾸준히 이제 본인이 마스터해야 하는 그런 일본어만 이제 계속해서 이제 배우고 나서 이제 니지 프로젝트가 딱 이제 니지 프로젝트를 하겠다라는 그런 프레젠테이션 발표회가 있었어요. 그때부터 이제 본인의 일본어 실력이 제대로 실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그런 형식으로 이제 본인의 일본어 실력을 좀 더 키워나가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제가 이전에도 다뤘던 분들 중에서 이제 JYJ인가? 아닌가? 이제 JYJ의 이제 김지종 씨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일본어 실력이
그렇게 많이 좋지는 않았는데, 그거를 이제 일본에 직접 가서 이제 일본 친구들이랑 이제 커뮤니케이션도 하고 또 틀린 부분도 피드백을 받으면서 이런 시간에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계속해서 이제 거쳐가지고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일본의 버라이티 프로그램에 가서 음악 방송에 가서도 진짜 일본 현지 그 예능 이제 연예인만큼의 입담을 가지게 되었단 말이죠. 그리고 또한명 있었는데 이제 신문 기자에 이제 출연을 했던 심은경 씨도 이제 2년 동안에 이제 일본어 공부하는 기간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제가 언급은 했었습니다만은 아마 지금 콘텐츠를 통해서 만든 것도 있어요. 그것도 한번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텐데, 그분도 이제 일본 친구들한테서 이제 일본어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제 현지를 계속 돌아다니면서 이제 일본만의 이제 기본적인 그런 배경 지식 같은 것도 다 습득을 하고 그렇게 해 나가가지고 이제 일본어만 되어 있는 그런 대사들 이런 것들도 이제 술술 말할 수 있게 된 거죠. 예, 그렇게 이제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라면 이제 일본어를 좀더 공부를 할때 이미 일본어를 좀 많이 습득을 하신 분들이라면 혹시 어떤 거를 좀, 조언으로서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나요? 그런 것도 좀,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깊이 배우지는 못하. 자, 뭐 그래서 이제 박진영 씨가 이제 일본어를 엄청 잘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 아, 맞다. 그 니지 프로젝트 영상을 보면요, 이제 종종 일본어로 말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가 다시 한국어로 이야기하는 것도 이제 계속 나오거든요. 이걸 뭘 뜻하느냐 하면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자기가 필요한 일본어만 습득을 한 그런 증거거든요. 완전히 마스터를 다 했다라고 치면은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일본어로만 이야기를 했겠죠. 근데 실제로 이제 니지 프로젝트에서는 이제 일본어를 썼다가 한국어를 썼다가 다시 일본어를 썼다가 한국어 다 이제 번갈아 가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그런 거를 이제 보시면은 아직까지 박진영 씨는 일본어를 마스터를 하지 않았구나. 예,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으시게 될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 방송 끝나고 나서 한번 니지 프로젝트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자, 이게 세 번째 주제였습니다. 다음 네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요, 채널 시하 토요체 타임, 시하 라디오, 오랜만에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45분이고요. 자,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도록 할까요? 이번에는 이제 여러분 혹시 모르셨죠? 지금이 일본은 지금 4일 연휴라는 걸 어떤 날이 껴있기 때문에 왜 연휴인가 말씀드리자면요. 목요일이 바다의 날이에요. 이것도 공휴일. 그리고 그 다음 금요일이 체육의 날이에요.
그것도 공휴일이에요. 그래서 바다의 날, 체육의 날,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해가지고 4일 연휴. 야, 내심 좀 부러운 느낌도 좀 있긴 하지만은, 아 근데 뉴스 요즘 나오는 그런 뉴스를 보면요, 아 그게 반갑지도 않죠. 지금 이 시국에 연휴를 즐길 그런 형국은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좀 밖에 나가서 놀고 싶어도 마음대로 놀 수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으니까 아 좀 아쉽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일본 분들의 그런 심정이라면은 막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중에 이제 내일 일요일 11시에 하는 그 일요체 타임 할 때 이제 일본 분들한테 한번 좀 이야기를 해 볼 거예요. 아, 요번 연휴 어떻게 보내셨는지 한번 좀 여쭤봐 가지고 생생한 그 이야기를 한번 좀 들어볼까 해요. 네. 현지에서도 상황 때문에 집에서 다 쉬고 있더라고요. 아. 역시 어쩔 수 없나 보다. 그러니까 참고로 이 바다의 날하고 체육의 날이 대체 왜 있는가 한번 좀 검색을 한번 좀 해볼까 합니다. 검색 한번 해볼까? 우미노히 이제 바다의 날을 일본어로 우미노히라고 하거든요. 아 여기 있다. 한번 좀 켜볼게요. 자 위키피디아에 검색을 한 내용이에요. 여기 보이실려나? 바다의 날은 일본의 공휴일로서 7월 셋째 주 월요일? 어? 월요일이라고? 잠깐만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저 뭐지? 바다의 날 아니었나? 아 체육의 날은 원래 다른 날이었는데 2020년 올림픽 때문에 올해만 특별히 그 주였다. 아 그러면 요거 바다의 날도 그런 건가? 잠깐만 좀 내려가 보자. 올해도 좀 바뀐 게 있으려나? 아 여기 있다. 아 그렇네. 2020년 올해는 이제 도쿄 올림픽이 예정이 되어 있었지만 도쿄 올림픽 개회식이 당초 예정일 그 전날인 7월 23일로 변경이 되었다. 아 그렇네. 그러니까 바다의 날하고 체육의 날이 원래 그 자리가 아니었는데 도쿄 올림픽 때문에 이제 옮겨지게 된 거구나. 아 그치. 그래서 이제 바다의 날은 이제 올해만 7월 23일로 이제 변경이 된 거고. 그쵸? 여기 딱 적혀져 있네요. 그래서 일단은 바다의 날은 그렇고 원래는 7월 셋째 주 월요일이었는데 목요일로 바뀌었다는 거. 올해만. 자 그리고 체육의 날 타이크노히 요거죠? 아 체육의 날은 아 이거 체육의 날은 이제 바뀌었구나. 민현619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채널 시하 토요치 타임 오랜만에 하는 시하 라디오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제 일본의 연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었습니다.
아, 채우기 다리 옛날에 이제 더 이상 쓰지 않는구나. 아, 레이와 2년 2020년부터는 스포츠의 날로. 아, 그래, 이렇게 바뀌었구나. 자, 그러면 스포츠의 날로 옮겨야지. 여기 있네. 일본은 10월 둘째 주 월요일이 스포츠의 날이다. 1964년 도쿄 올림픽 개회식이 거행되었던 10월 10일. 이때를 이제 원래는 체육의 날로 정했는데 이거를 이제 둘째 주 월요일로 변경을 했고 이제 올해부터는 체육의 날이 아니라 스포츠의 날로 이제 명칭이 바뀌었다 라고 되어 있네. 그리고 올해 2020년에 한해서만 이제 도쿄올림픽 개회식 예정된 날인 7월 24일로 변경을 했지만, 결국에는 기체제되진 못했죠. 듀스틴님 어서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처음 오셨으면요. 이제 팔로우 버튼도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197명, 이제 세 분만 팔로우 해주시면은, 바로바로, 전화데이트를 다음 시간에 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 그 스포츠의 날로 바뀐 거구나. 나 몰랐다. 여기까지는 몰랐어, 나는. 예, 그렇습니다. 뭐, 그래서 일단은 바다의 날하고 스포츠의 날에 대한 대해서 한번 좀 확인을 했어요. 살짝 그렇습니다. 뭐이 정도가 이제 네 번째 이야기였고, 이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다섯 번째 이야기는 제가 최근에 본 애니메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이제 한마디로 한마디로 정리하자면요. 혼종입니다. 혼종 애니메이션. 자, 요겁니다. 여러분, 혹시 클래시컬 로이드라는 애니메이션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제, 요번에 유튜브에서 이제 무료로 이제 두 화씩 이제 공개를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들어본 것 같은 기분이 든다. 클래시컬 로이드. 저도 문득 봤던 것 같은 기억이 난다. 이것도 한번 좀 검색을 해야지 않을 수가 없겠죠. 예. 그라시가로이더. 일단은 이미지상으로만 보여드리면은 뭐 이런 느낌입니다. 예. 작게나마 좀 이런 게 보여드리는 거지만은 여기 이 그림에 나오는 이제 검은 재킷을 입은 사람이 베토벤이래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뭔가 좀 마법 의상 같이 생긴 이 사람 있죠? 분홍분홍한 사람. 예. 이 사람 모차르트래요. 그래서 이제 이 등장인물로만 보면은 뭐 짐작이 가시겠지만 이 클래시컬 로이드라는 이 애니메이션이 클래식 애니메이션이에요. 클래식 음악을 다룬 애니메이션인데 이게 그냥 클래식 음악 애니메이션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요소가 막 담겨 있어가지고 제가 그거에 대해서 혼종이라는 말씀을 제가 여러분께 드린 거예요. 뭔가 음악하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그쵸? 근데 음악하는 사람처럼 보이긴 하지만은 뭔가 좀, 예, 독특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죠?
요거에 대한 약간의 줄거리를 이야기하자면요. 이게 나온 주요 두명그 등장인물 있잖아요. 마법. 이제 배경이 이래요. 클래시컬 로이드라는 인조인간이 있는데, 그 인조인간을 만들 때 계속 클래식 음악이라든지 그 클래식에 대한 그런 지식을 머릿속에 입력을 시켜놨대요. 이제 한 사람당 이제 그한 사람의 그 클래식 이제 명장 있죠? 이제 유명한 그런 작곡가들의 생애라든지 음악 이런 것들 이런 거에 대한 그런 지식이나 정보를 인조인간의 머릿속에 딱 집어넣어요. 집어넣은 다음에 이제 깨우고 나서 나타난 게 이제 클래시컬 로이드고, 아까 전에 여러분께 보여드렸던 두명다 인조인간이에요. 그래서 이게 SF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죠. 네. 그리고 이 클래시컬 로이드가 모여서 생활하는 곳이 있어요. 이제, 뭐라 그럴까? 하숙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하숙집에 들어와서 생활을 하는 그런 모습. 뭐 이런저런 또 클래시컬 로이드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막 일으켜요. 그래서 집주인도 그것 때문에 엄청 골머리를 앓고 막 소리를 지르고 쫓아내고 번번이 예. 그런 이야기도 좀 많이 담고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상물이 들어가 있죠. 네. 그리고 나서 그 인조인간 클래시컬 로이드가 어떤 그 순간에 딱 이제 특수 능력을 발휘할 때가 있어요. 그 특수 능력이 이제 거기서는 무지크, 이제 무지크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때 이제 변신을 하는 거죠. 이제 보통 입었던 옷 대신에 막 화려하게 차려입은 뭐 그런 정장이라든지 이런 마법 물에서 볼 법한 그런 마법 의상 같은 그런 걸로 쫙 치장을 합니다. 그래서 막 변신을 해요.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그런 환경들을 완전히 쫙 이제 마법의 그런 세계로 완전히 뒤바꿔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마법물. 마법물이에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따진 것만 봐도 이제 클래식 음악, 그리고 인조인간, SF, 일상물, 마법물. 네 가지가 섞여 있어요, 네 가지가. 내용이 여러모로 흔한 변신 플러스 일상물이네요. 진짜 혼종이네요. 그쵸, 그쵸. 지금 이제 유튜브 쪽에 지금 아마 3화, 4화, 그리고 5화, 6화가 아마 지금 서비스가 되어 있을 거예요. 한번 가서 확인을 해보시면요. 아, 시아님이 이야기했던 게 바로 그거였구나 하고 딱 이제 느낌이 가실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에 내가 뭘 이야기하려고 했던 거지? 혹시 그 아이돌을 소재로 한그 애니메이션이 있잖아요. 뭐 아이돌 마스터가 아니라 뭐 아예 진짜 여학생을 여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그런 아이돌 곱하기 아이돌에다가 이제 마법을 혼종시킨 그런 애니메이션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프리파라라든지 뭐 프리즘 스톤 등등 그런 애니메이션들 있잖아요. 진짜 그런 거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든것 같아요. 나만 그런가? 아마 여러분들도 좀 많이 그런 생각이 좀 드실 것 같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죠.
그리고 말이죠, 제가 크래시컬로이드 1화를 보고 나서 확인을 했던 게, 이제 그 마법의 세계가 쫙 펼쳐지는 그런 모습 있잖아요. 그걸요, 이제 같이 사는 이제 남학생이 그 모습을 카메라로 찍습니다. 동영상을 촬영해요. 딱 동영상을 촬영하다가 나중에 그거를 찍은 모습을 보면은, 그럼 마법 같은 그런 세계가 안 나타나 있어요. 그냥 거기에서 이제 한 그런 행동이 마치 술 취한 그런 사람들의 그런 모습처럼 이제 보이고 그래요. 아, 그래서 아, 이제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을 하는 게 좋을까라고 제가 제 머릿속으로 좀 생각을 한게 있어요. 아, 그거구나. 음악이라고 하는 게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허락한 마약이구나. 그런 거를 이제 그 마법의 세계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던 거였구나. 이런 거를 저는 딱 알아챘던 거예요. 보통 그렇잖아요. 음악은 국가가 허락해준 유일한 마약이다. 이러면서 말이죠. 그런 이제 가치관이 아마 이 요번 그 클래시컬로이드라는 애니메이션에 딱 내재가 되어 있는 것 같았어요.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아마 여러분들도 그거를 보시면은, 아, 딱 알아채실 것 같아요. 확실히 노래를 자주 듣다 보면은 이제 중독되죠. 그쵸? 제가 보통 듣는 노래가 말이죠, 뭐 K-POP이라든지 뭐 J-POP 이런 것들도 아니에요. 제가 진짜 가장 많이 듣는 노래는요, 뉴스 배경음악, 오프닝 곡. 그리고 이제 게임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그 노래 가사가 없는 연주곡. 이런 거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게 중독성이 진짜 뛰어나요. 중독성이 높아요. 그래서 저도, 아, 이게 마약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중독성이 있는 그런 음악에, 뭐 장르하고, 뭐, 장르 같은 거는 구애받지 않고 말이죠. 국가가 허락한 마약은 게임도 있고 또 있을 겁니다. 아, 그렇구나. 게임도 있긴 있겠구나. 근데 저는 게임이 마약, 근데 저는 뭐, 게임 같은 경우는 저는 거기에 해당이 되진 않습니다. 과연 국가가 허락한 마약이 뭐가 있을까? 음악 말고도 또 뭐가 있나요? 만약에 있으시면은 저한테 알려주시죠. 자, 그리고 이 클래시컬 로이드가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 게, 거기에 나오는 음악을 누가 작곡했느냐거든요. 자, 여기 위키피디아를 좀 열어놨거든요. 요거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좀 내려가 볼게요. 애니메이션도 어떻게 보면은 포함된 거죠. 아, 애니메이션도 마약에 해당이 되나요? 뭐 그렇다 치고, 음악 부분에 보시면은 진짜 일본에서 네로라 하는 그런 이제 베테랑 음악인들이 여기에 이제 참여를 했어요. 보시면은 이제 호테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호테 토라야스라는 사람이 이제 일본에, 이제 우리나라 치자면요, 그 기타리스트 김도균 씨 아시죠? 그 김도균 급의 이제 일본의 유명한 기타리스트예요.
그분도 이제 여기에 참여를 했고, 그리고 이제 삽입된 곡들도 보면은, 여기 아래쪽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 사람. 이제 모닝 고무스매를 프로듀스 했던 그 츤크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제 프로듀서 츤크도 이제 여기 참여를 했어요. 기본적으로 거기에 나오는 음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클래식 음악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이제 원곡이 다 이제 클래식 음악이에요. 대신에 이제 편곡이라든지 가사 같은 것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본의 진짜 내로라 하는 이제 음악인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클래식 음악 이제 리부트 프로젝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민기님, 그 기타리스트 속했던 밴드가 일본의 당대 전설의 밴드였다. 잠깐 어떤 밴드였길래? 잠깐만 봅시다. 보이. 거기에 이제 기타리스트로서 이제 활동했다. 라는 거네요. 그쵸? 아무튼 이제 이런 식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다뤄볼 다섯 가지는 다 이야기를 했던 거, 다 끝마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의 이제 라디오 방송은 이 정도를 해가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라디오 방송이었는데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그러면은 오늘 방송을 마치기 전에 한번 호스팅을 한번 좀 넘겨볼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재밌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리아님도요. 지금 방송하는 곳이 있나? 잠깐만. 없네? 호스트 보낼 만한 곳이 없구나. 안 되겠다. 오늘 레이드나 호스팅은, 예,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 쉬시는구나. 아니야, 그러면 어쩔 수 없지. 자, 내일은 이제 일본어 방송 있습니다. 일요치 타임. 이제 버츄캐스트에 계시는 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다음 시간에 또 어떤 것도 하는 게 있으나, 맞다. 지금 팔로워 수가 아직까지도 197명이네. 일본어 교육과 관련해가지고 열변 수고하셨습니다. 연륜이 느껴졌습니다. 그거 가지고 저한테 연륜이라고 이야기하시면 어떡합니까, 이거. 예? 갑자기 내가, 응? 뭐, 5, 60대 교수가 된것 같잖아요. 내가 아직 30살도 안 됐는데. 자, 그러면은, 끝까지 이제 7분께서 시청해 주셨는데요. 우리 민기님, 고생하셨고요. 라쿤님, 아리아님, 그리고 그 외에 칼리님도 계셨고요. 그렇게 또 CDS님,
계셨고 그 외에 많은 분들께서 오늘 방송 많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늦게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자, 근데 오늘은 200팔로워가 달성을 하지 않아가지고 참... 뭐야? 누가 보냈어? 아, 요걸로 방종해달라고 이누야샤에서 나오는 탈주 대사 쳐주세요. 보내주세요,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그걸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게 대사의 느낌이 제대로 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니, 계세요, 여러분, 그거죠? 야, 요거, 일본어 대사가 어디 있나? 잠깐만. 잠깐만, 이거 한번 좀 검색을 해볼게요. 가영이 대사 일본어 있나? 여기에?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이거 일본어 대사 이거 찾기도 좀 힘들 것 같은데. 에이11123SS1님 예, 팔로우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두 분 남았네요. 영상 원본. 아, 이게 일본어 대사가 있을 것 같은데 왜 없나? 이누야샤 이누야샤 가고메 오와카레. 여긴 있으려나? 아, 오와카레 세리후. 지금 검색을 하고 있어요, 지금. 아, 여기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니아샤 왕계편. 아, 여기 세리후가 있나? 아니, 여기서 여러분이 또 일본어로 있나? 어딨냐? 이게 최종 이제 마지막 회에 나오는 그 대사인가요? 그게? 그거 좀 말씀해 주세요. 대사가 없어. 128회? 아, 여기 있으면 좋을 텐데. 잠깐만, 원개편 감상. 여기 있으려나? 그 혹시 또 준비된 게 저기 준비해 주신 거 없나요? 대사? 저도 찾으려면 지금 한참 걸릴 것 같은데 이거? 아, 귓말, 잠깐만요.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35분부터 있습니다. 잠깐만, 한번 좀 확인해 봐야 되겠다. 35분이 어딨냐? 35분. 사요나라 미나상. 에스카르고 프린은 일체의 시그라미를 떠나
幸せになります! 사요나라! 아, 이거구나. 일본어로 들어보니까 나름 또 색다른 맛이 있네요. 다시 한번 들어보자. 오메 혼토니 다이소부카? 이카라 이건가? 사요나라 미나산! 에스카르고 프린와 이사이노 시가라미오 토키 하나치 시아와세니나리마스! 사요나라! 이거를 제가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 아... 이거를 또... 잠깐만... 이거를 다르게 좀 검색을 해야 되겠다. 에스카르고 프린 세이프 여기 있으려나? 아, 여기 있다. 찾았어. 이게 그거 맞나? 잠깐만,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사요나라, 미나산! 에스카르고 프린와 이사이노 시가라미오 토키 하나치 시아와세니나리마스! 사요나라! 오케이, 자, 그럼 가겠습니다. 사요나라 미나상 에스카르고 프린와 이사이노 시가라미오 스테테 시아와세니나리마스 사요나라. 어때요? 저 요거 클립 따지 마요. 예, 클립 따지 마세요. 아셨죠? 아니, 클립 따지 마. 자,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자, 좋은 밤 되시고 좋은 꿈 꾸시고요. 저는 다음 주 토요일에도 어김없이 이 자리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루미더스님 오셨네. 오늘 방송 이제 다 끝났는데, 지금. 클립 땄다고? 젠장할. 끄지 말라던 걸, 링크 하나 더 올린다고요? 잠깐, 뭐야, 이거? 갑자기 이제 방종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왜, 분위기가 왜 갑자기 또 이상해지냐? 뭐지? 에? 클립이? 저건 클립이 안 뜨는데? 뭐요? 눌러보라고요? 어? 아, 링크 제한 때문에 여기 별 표시로밖에 안 떠요. 아, 그렇다고 흑역사라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잠깐만. 링크 거르기를 해제할까? 링크 거르기 있나?
안 되면은 그 투네이션으로 올리시겠어요? 그러면 아마 자동으로 나올 텐데. 금수. 클립 보고 나서 끝만 치도록 하죠. 이왕 이렇게 된 거. 디코요? 디코 어디? 아, 이걸 또? 사요나라 미나상 에스카르고 프린과 일상의 시가라미였을때 시아와스니나리마스 사요나라. 이러지마 됐죠 저 끝낼게요 좋은 밤 되시고 좋은 꿈 꾸시고요. 저는 어김없이 다음 주 토요일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버저와 크리에이터 임시아였습니다. 그럼 이만 안녕히 계세요.